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3DS 플랫폼으로 나왔던 루이지 맨션 2 다크문이 리마스터되어 2024년 스위치 버전 루이지 맨션 2 HD로 돌아왔습니다. 이번 편에도 유령 연구자 아라타박과 만나 스토리를 진행하는데요. 오늘 영상은 음산한 저택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스토리와 미션, 보석 위치, 보스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산한 저택에는 총 6개의 스토리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유령 싹싹을 찾아오게, 두 번째는 저택을 샅샅이 조사하게, 세 번째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다네, 네 번째는 다크라이트가 필요하네, 다섯 번째는 거미줄을 말끔히 청소하게, 여섯 번째는 지하실을 조사하게, 이렇게 총 6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루이지 맨션 3와 다르게 보스가 다양하지 않고 최종 보스인 킹보크에게 신임을 받은 유령 하나가 주택과 어울리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니 재미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간 저장이 없어요. 만약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하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걸 추천해요. 그리고 현금을 많이 모으면 유령 싹싹의 레벨이 빠르게 올라가니 초반에 현금을 많이 모으세요. 그럼 잘 따라오세요. 헬로? 와우! 짜오.
Thank you.
Thank you.
Wow.
헬로.
Yes.
Ha! 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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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!
Thank you.
Thank you.
요호!
어? 어? 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토리와 보석 위치 등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すくすく、すけすけ。ゲール、すくすく、すけすけ。うん?